황반 변성이 뒤흔든 금선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선풍기로 두들. 에어컨에 선풍기. 많이 더운 건지 얼굴을 선풍기 가까이로 가져가는 금선 씨인데요. 그럼 더 건조해지지 않을까? 저도 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건조해서. 사실 우리가 흔하게 사용을 하는 선풍기지만 덥다고 저렇게 특히 가까이 이렇게 돼서 네. 하시면 안 되죠. 네, 안구건조증을 일으킨다거나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안구건조증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각막이나 결막 쪽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꿈집이. 그렇죠. 이게 지속이 되면 시력 저하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더위를 피하던 금선 씨를 부르는 소리. 문자가 계속 오네요. 누구야? 천천히 하세요. 나 빨리 못하겠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요양보호사 일하는데 그 어머님이 귀가 안 좋으셔요. 몸이 불편하신데 그러니까. 일은 하셔야 되니까. 또... 일은 하셔야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 눈에 안 좋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쓰신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안 보이시니까 더 가까이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게 눈에 안 좋으니까 블루라이트 때문이라고 블루라이트,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청색광인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짧고 자외선에 가까운 애들이 청색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시광선 범주 안에 있긴 하지만 워낙에 파장이 짧고 투과성이 좋다 보니까 수정체로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 통과해서 망막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휴대폰 빛에 눈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수정체는 물론이고 망막이나 망막 시세포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뭐 직업적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최대한 블루라이트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을 붙이거나 어플에도 요즘은 그 조절이 되거든요. 네. 그걸로 블루라이트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죠. 침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는 금선 씨. 손에 들고 있는 것. 쪼리. 에? 약이 아니라 뭐라고? 젤리? 젤리? 아, 또 모기가 오면 물어. 아이. 아이. 황반변성이 오고 난 다음에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데다 놓으라고 이렇게 늘어놓고 필요할 적마다 바르고 쓰고 끼고 그렇게 놓고 살아요. 지저분하긴 해도. 아우, 저 밑에 우와. 잔뜩. 눈도 침침하고. 아유. 눈물약이 어디로 갔어? 눈물약이 어디 있지?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인공 눈물. 그런데 쓰던 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사용하던 인공 눈물을 도대체 왜? 자기 전에 쓰고 점심 때 한 번 더 쓰는 거죠. 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안 돼요. 저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저게 이제 인공 눈물이 이전에는 다른 안약이랑 비슷하게 병으로 나왔었다가 네네.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하나씩 따서 쓰는 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저게 무방부제예요. 저게 무방부제예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일부러 소량으로 나눠서 1회씩 쓸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이 조금 되다 보니까 네. 한두 번 쓰면은 남잖아요. 그러면 반이 남아. 다시 덮어놓고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돼, 안 돼.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넣었다 가 다시 뚜껑 닫고 이걸 반복을 하면 당연히 안쪽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가 쉽죠. 맞아. 그렇죠. 안 써야 되겠네. 그런 인공 눈물을 넣는다는 건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 이런 질환들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